안녕하세요, 머뭇이 삼촌입니다. 저희 회원님께서요, 뽀메로 질문하셨어요. 어느 뽀메가 있는데 좀 봐주세요. 어디 뽀메가 있는데 좀 봐주세요. 생긴 게 마시마로처럼 이렇게 딱 눈썹이 이렇게 안으로 모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되게 작아요. 순종이니까요? 아니면 작게 개량이 된 걸까요? 믹스견, 혼혈견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남의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 답변 드릴게요, 이제. 그 어느 개다 이런 이야기를 빼고요. 제가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는 나눌 수가 있어요. 얘가 뽀메인데 좀 견종 표준에 더 적합한 개다, 덜 적합한 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믹스견이냐 아니냐 물으면 참 대답하기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대답하기가. 네가 뭔데 그 종을 갖다가 평가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할게요. 포메라니언들은 우리가 보면은 3.5kg, 5kg, 7kg 나가는 개들도 많이 시중에 있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견종 표준에는 2kg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2kg 내외. 그러면 포메라니언 2kg 내외면 보통 쇼에 나오는 개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티 같은 경우에는 3.5kg라 그러거든요. 말티 같은 경우는 가정견들이 더 작은 개가 많아요. 가정개가 막 말티 같은 비숑처럼 큰 개도 있지만 보통은 쇼견보다 더 작은 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개는 어때요? 이 포메라니아는 2kg 내외란 말이에요. 그럼 한 1.8kg, 1.6kg 이런 개가 많아요. 사이즈가 미숙한 개가 오히려. 한 2kg, 2.3kg 나가주면 좋은데 더 작은 개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 좀더큰 개가 있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출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kg, 2.3kg 이내에는 하루에 교배를 4번을 하는 애도 있어요, 순놈이. 암컷도 출산을 쉽게 하는 개가 많아요. 근데 1.6kg 이하로 나가버리면, 순놈이 교배 한번 하고 나면 일주일을 알아눕는 개도 있어요. 알아누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교배를 못 하는 개도 있어요,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건강이나 번식이나 어떤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체중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체중이 조금밖에 안 나고 사이즈가 작은 개가 많은 게 포메라니안입니다. 순종들도 개량이 되지 않아도 작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마시마로의 얼굴 형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미용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미용을 그렇게 해서. 하나는 미용을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액단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우상을 닮은 영국 스타일이 있고요, 곰상을 닮은 미국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곰상도 있고 여우상도 있는 건데 포메라니안이라는 개가. 근데 자꾸 곰상만 순종인 줄 알아요, 짧은 애들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우 새끼처럼 뾰족하게 생긴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왜 그런 오해를 받냐면요, 이제 스피츠 견이 이렇게 주둥이가 쫘뻣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하고 믹스가 된 애들 보면 주둥이가 쫘뻣한 애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둥이가 길면 무조건 믹스견이야, 짧으면 무조건 그냥 막 순종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닌데. 주둥이가 쭉 빠지면 안 이쁘냐?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좋은 개를 보면 주둥이가 빠져도 이쁘고 뭉텅해도 이뻐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아우,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하지만, 만나보면 다 이쁘잖아요. 다 일반 길에서 보는 사람보다 다 이쁘잖아요. 그만큼 자기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게 직업이고, 그게 자기 자산인 사람이니까. 걔도 마찬가지예요. 여우상이든 곰상이든 다 너무너무 이뻐요. 사모예드도 마찬가지고, 포메라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믹스가 된 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스피츠 믹스가 되면 1대에서 이렇게 주둥이가 쫘뻣하잖아요. 허리도 길고요, 털도 누워버린 애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이렇게 스피치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씩만 갖고 태어난 애도 많죠. 사이즈는 뽀메처럼 작은데 허리가 긴다든지, 사이즈는 정말 뽀메보다 더 작은데 모질이 누워버린다든지, 꽃처럼 피지 않고 모질이 누워버린다든지, 정말 사이즈는 작은데 주둥이 쫓겨타고 허리 길고,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씩 섞여 나오는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둥이 길면 무조건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둥이가 짧은 개들도 어떻게 짧아지겠어요? 원래는 다 길었는데 왜 짧아지겠어요? 그게 짧아지려고 패키니지로 다른 개가 들어가서 짧은 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량이 돼서 지금의 이쁜 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짧은 개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만 번식해서 짧은 개가 태어나기 짧은 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말티도 예전에 이게 짧게 만들려고 이 비키니지를 교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면 되게 이뻐요. 주둥이도 짧지만 모질이 하얘가지고 빡 서버리잖아요. 빡 떼가지고요. 엄청 이쁘죠. 근데 말티를 키운 사람 알잖아요. 말티는 실크 모질처럼 차분해가지고 착 내려오잖아요. 근데 강아지 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희고 뽀송뽀송해 이쁜데 순열보다 오히려 패키 믹스가 더 짧고 막 더 찌그러지고 털도 막 더 좋고 막 모질도 더 두껍고 두껍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믹스견도 혼혈시킨 개들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이야기가 좀 샜네요. 샜는데 그러니까 왜 마시마로 같이 생겼냐면 곰상인 개들, 그러니까 액단이 짧은 개들요. 그러면서 미용을 더 그 두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액단이 주둥이하고 액단 사이가 이렇게 털이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더 짧고 각지게 보이게 미용을 하고요. 눈쪽도 다듬어 주면서 해서 미용 때문에 그 주둥이가 짧고 액단이 선명한데 미용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귀도 있잖아요. 이게 쪼뼛하잖아요. 스피치라는 개가 원래. 근데 어떻게 미용합니까? 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뼛하면. 뭐 삼각 모양이 없는데 이렇게 삼각 모양이 있잖아요. 귀털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요. 그 가운데를 잘라요. 그래서 귀털을 옆에는 이렇게 있으면 털이 붕숭하게 나 있으면 위에는 잘라버리고 옆에 놔두면서 옆을 동그랗게 치는 거예요. 그럼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귀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 때문에도. 귀가 더 짧아진다고요. 짧게 보인다고요.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뽀메라는 개는요, 떡살이지잖아요. 살이 두꺼워요, 떡살. 그 털이 굉장히 많아요. 속털도 있고, 겉털도 있고. 그런데도 뽀메 순열은요, 가정집에서, 거실에서도 겨울에 난방 안 해도 저체온으로 죽는 개가 포메라니안이에요. 여기에 스피치 물이 한 방울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밖에 내놔도 한겨울에도 전혀 추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스피치 견종이에요. 그리고 뽀메 순열들은요, 특히 사이즈가 작은 개들은요, 꽝꽝꽝꽝 사로으면 짖잖아요. 짖다가도 자기가 흥분해서 자기 화를 못 삼키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굳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마사지 되고 살릴 수가 있죠. 저혈당도 잡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안고 있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던데 그 길로 몸이 굳어버리게 돼요. 그만큼 약한 개입니다. 뽀메라는 개 자체가 왜? 2kg 내외의 작은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푸들이나 말티나 다른 개들도 미숙아로 태어난 저체중 아들은 그런 똑같은 저혈당 증상이 오고 똑같이 약해요. 그리고 주둥이가 곰상인 개들 있잖아요. 굉장히 호흡기에 약해요. 호흡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약합니다. 그 더위를 더 못 이기고요. 추위도 잘 못 견디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한 브리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둥이가 짧은 개를 너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미숙아를 너무 선호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 매개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뽀메랑 스피치랑 폼피치 중에 어떤 걸 하겠냐면 저는 폼피치를 택하겠어요. 스피치를 데리고 가기에는 좀 크고요. 또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요. 뽀메를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작고 잘못 잡으면 다쳐요. 크게. 거기다 자기 화병도 못 이긴다고 자기 화도. 또 체질이 너무 약해요. 폼피치 정도면 좀 더 귀여워 보이면서도 좀 더 건강하고 여러 장점이 있지 않을까. 아, 개인적인 이제 건강만, 활용도만, 용도만 생각했을 때 견해입니다. 순열은 순열로서의 가치가 또 있는 거고요. 미적인 아름다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기능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예. 자꾸 개를 작게 만들고, 자꾸 개를 주둥이를 작게 만든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원래 20년, 30년, 40년 전에도요, 책에 보면요, 화이트 뽀메 있잖아요. 가끔씩 출연한다고 됐어요. 근데 너무 못생겼다고 됐어요. 사이즈도 너무 크고. 근데 지금은 화이트 뽀메도 사이즈 자꾸 이쁜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량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 계량이라는 게 믹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브리딩 방향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들이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열이끼리만 교배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포메라니아 사이즈 너무 작은 애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한 2.3kg에서 3.5kg까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주둥이도 너무 짧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키워보면 그 절실하게 느껴요.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정말 브리드들 그 작게 만들고 작게만 주둥이 작게 만든 브리드들 생각하면 욕이 나와요. 이런 개 땡땡들. 시한부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개를 당뇨병 환자로 만들고요. 시한부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주 아주 가정에서 온도를 조절해줘서 키워야 되는 개로 만들어버리고요. 질병에도 너무 약하고요. 회복시키기도 너무 약하고요.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의 창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려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천만, 이천만 애견인들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애견인들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